안녕하세요. 권혜연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 화도에 있는 타운하우스 현장입니다. 이곳이 연예인분이 입주를 하면서 방송을 타고 조금 유명해진 그런 현장인데요. 전용 면적은 25평, 네, 실사용 면적은 48평인 1층 정원 테라스가 있는 곳부터 제가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여기서 마성역까지는 차량 1.6km 정도, 그러니까 3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거기서 0.5km 정도를 더 내려가면 초중고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이용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1층 정원이 있는 그 타입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1차는 61세대, 그리고 2차가 18세대를 공사하고 있는데 추가로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 주변이 굉장히 친환경적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고, 주변이 또 이렇게 야산으로 둘러싸고 있어서 이 단지 주변은 친환경적인데, 여기서 5분만 나가면 기본적인 편의 시설들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을 좀 보겠습니다. 주차장은 이렇게 이쪽은 일렬이고요. 이쪽은 라인이 마치 겹주차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쪽 끝쪽은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주차를 하셔도 이렇게 틀어서 나가시면 되는데, 요 끝에 주차하시는 분만 살짝 나가기가 애매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 끝자리 쪽만 조금, 예, 겹주차가 발생할 수 있다. 요렇게 보여지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무인택 배암도 설치되어 있고요. 비밀번호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공동 현관을 들어오면 여기가 지금 이제 B층, 지층으로 분류가 되고요. 주차장이. 이렇게 로비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실 수도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올라가실 수도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1층 정원 테라스 세대를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1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오늘 보실 세대가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공동현관이 두 개가 됩니다. 여기 1층에서도 출입할 수 있고, 방금 제가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 뭐, 엘리베이터를 타셔도 되고, 여기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셔도 되니까, 공동현관은 총두 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에 세대 현관 앞에 코맥스 제품, 네,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세대 현관은 아주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신발장도 두 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일괄 시동 버튼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버튼이 딱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일괄 시동 버튼이고, 이 밑에 버튼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혹시나 가스불을 끄고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럴 때 요걸 누르면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요게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에서 설치가 거의 안돼 있는 옵션이다 보니까, 이런 옵션 참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중문은 삼면동인데요. 이렇게 통유리처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에 망입유리는 따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거실 주방이 바로 보이는데요. 거실은 지금 DP되어 있는 것처럼 양쪽으로 모두 소파를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라인이 조금 더 길다 보니까 제가 사이즈를 여기 창측 이렇게만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요거 가구 배치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는데, 여기는 방에는 따로 없습니다. 1층 거실과 2층 거실에만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호는 LG 지인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이렇게 정원 테라스가 있는데, 여기가 거의 전원주택에서 볼수 있는 크기의 앞마당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식탁 자리도 확보되어 있고, 저 앞쪽은 또 잔디 조경이 되어 있는 곳인데, 상당히 넓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수도하고 전기 콘센트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공동주택으로 된 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옆 세대하고 이렇게 바로 또 보여지고, 또 이쪽은 이렇게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거나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아, 이게 당연히 좀 불편할 거니까 여긴 이렇게 따로 막아서 별도의 시공을 좀 통해야 사생활 보호가 그래도 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내부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주방하고 좀 보겠습니다.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미니멀합니다. 굉장히 귀엽네요. 이렇게 지금 의자 두 개 갖다 놨는데 추가 식탁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니멀한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를 하신 것 같고요. 주방 전체적인 공간 자체가 넓지 않으니까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를 택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정면에 냉장고 자리, 예, 사이즈는 표시를 안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딱 한 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추가로 김치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김치 냉장고, 예,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다른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옵션은, 자, 여기 보조 TV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밑에 LG 광파오븐, 요게 주방 추가 옵션입니다. 냉장고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또 이렇게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세탁기도 역시 옵션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 위에 건조기가 있는데요. 가스 건조기. 요거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옵션으로 제공한다고 하고요. 여기가 1층에 다용도실, 그러니까 세탁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2층에 세탁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실은 이렇게 들어오셔서 가구 배치, 가전 배치 하시는 거에 따라서 원하시는 곳에 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1층의 방입니다. 예, 1층 방은 뭐 여기는 이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방에 따로 욕실이 없어서 뭐 안방으로 딱 지정할 만한 공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방 크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방을 안방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드레스룸이 있는 방을 안방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거는 뭐 가족 구성원 수에 맞게 또 이렇게 배치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온도 조절기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이 현장도 각 방, 거실 포함해서 다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쪽이 1층의 메인 욕실입니다. 저기 환기창 잘 돼 있고 문이 달려 있는, 이렇게 문 달려 있는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위에는 그냥 수납장이고요. 양쪽으로 전부 다 수납장입니다. 샤워 공간이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지만 공간 자체만 놓고 보면 아주 넓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샤워 공간이 문이 달려 있는 샤워 부스가 딱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쪽 바깥으로 좀 물이 튈 염려는 없겠죠. 그리고 비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1층 메인 욕실입니다. 자, 바로 옆에 이제 계단이고 여기 밑에 이렇게 선반이 되어 있는 수납장인데 이 안에 물건들이 좀 많이 들어차 있습니다. 예, 여기가 모델하우스로 썼던 곳이라서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열어보는 시연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계단 밑에 서비스 공간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요. 2층으로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은 폭이 넓은 편이고요. 또 이렇게 한번 틀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 올라가는 중간에 이렇게 채광창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이쪽에 다용도실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2층의 첫 번째 다용도실 공간이고요. 저 아래쪽에 보시면 저 수도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쪽을 또 세탁실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2층에 좀 중간방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 방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다른 점이라면 7자 정도 되는 북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 저쪽에 화장대까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게 1층 방하고 좀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역시 온도 조절기 잘 시공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2층에 거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뭐 세팅해 놓은 것처럼
컴퓨터 놓고 이렇게 책상 갖다 놓고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가족 간의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 위에 역시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문자를 2층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게 이렇게 인터폰 또 설치를 해놨고요. 이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세탁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실이 총 3군데입니다. 1층, 2층 2개.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세탁실로 활용하실지는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2개의 다용도실 공간이 이제 비게 되면 거기는 수납 공간으로 그냥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2층의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 역시 문이 달려있는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이 위에 2개는 수납장입니다. 공간은 거의 1층하고 비슷한데 살짝 더 2층 메인 욕실이 크다라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욕조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네요 라고 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 계시겠죠. 근데 저도 욕조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가 가장 큰 방이라서 여기를 이제 안방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앞으로 이렇게 통유리 되어 있고 이쪽으로 또 이렇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좀 개방감도 있고 앞이 또 특별히 막혀 있지도 않고 또 내 집 아래층에 마당도 이렇게 내려다 보이니까 어린 자녀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이제 이렇게 놀고 뛰어놀고 있다 그러면 감시 아닌 감시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상당히 개방감이 있는 안방 보셨고요. 여기 뒤에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드레스룸이 공간이 생각보다 꽤 넓었습니다. 자, 이 안쪽까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이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법 수납이 가능한 그런 드레스룸이 안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에는 욕실이 없다라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더보기 설명란 또는 아니면 영상 후반부에 지금 분양가를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현장에 관계자분이 분양가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셔서 오늘은 정말 죄송스럽게도 분양가 안내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혹시라도 분양가 등이 궁금하시면 제가 뭐 댓글, 뭐 문자 뭐 이런 거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층에 올라가서 복층 타입을 촬영 또 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같이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